강절소 선생이 말한 거에 신불설 무방하람 제설 무방 변유방이니라. 상구물 반응 작지리오 괘심사 과필유황이라. 여기에 평후 능폭약으론 불약평전 능사방이니라. 강절소 선생이 말, 강절은 호지요, 소강절 읽힙니다. 성함은 본명은 소옹입니다. 소옹. 한 거에 신물설 무방하라. 한 거는 평소지요. 평소에 삼가할 신자 물설 말하지 말아라. 무방 방해가 없다라고 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거 나 별로 방해 안 되지? 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죠. 제설 무방 변유방입니다. 제자는 복잡한 것 같지만 겨우제자입니다. 겨우제자인데 막 뭐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설 무방 무방하다는 것을 막 말하고 나면 문득 방해가 있게 마련이다 해야지. 이거 말해도 괜찮겠지? 하고 말하면 그때부터 바로 그게 확인이 된다 이거죠. 상구물 단응 작질이요. 상자는 상쾌할 상자입니다. 구물은 뭡니까? 입에 상쾌한 물건은 먹기 좋은 것은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단응 작질. 능이 병을 만드는 것이 많고. 이게 뭐죠? 상구물이 뭡니까? 여기 물이 있고 콜라가 있다고 할때 물을 마시기를 좋아하면 괜찮은데 콜라가 먹기가 더 좋잖아요? 상쾌하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병이 되는 거죠. 이가 썩고 살이 찌고. 그런 예예요. 상구물입니다. 쾌심사 과필유황이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거의 아첨 내지는 아부하는 그런 말들이지요. 그런 말들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게 되더라. 여 동그라미 치시고 불약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여기 병후 능 복약으론 불약 병전 능 자방이니라. 이거 유명한 한문의 문구예요. 해석하는 법입니다. 여기 A, 불약 B. A 하기보다는 차라리 B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후, 병이 든 다음에 좋은 약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병이 나기 전에 능이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 더 낫더라. 오늘 내용 중에는 천불생무록지인 이 말을 가지고 과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쯤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